꾸미. 이 꾸미. 이 꾸미. 장난감 아니야. 이 꾸미도 가자. 언니 봐봐. 귀여워. 자, 쏟아봐. 어, 이것도 안 봐. 귀여워. 우리 농산물 자존심이 다시 전례 없다잉. 우리호는 오전 중에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발사대에 보정돼. 나의 친구. 조심. 자기야, 자기야. 야 지인아, 너 그 가방이 돼? 어떻게 들어가? 됐다. 됐지?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 한국에서는 어. 한국 여권. 미국장 미국 여권. 행복해 지내요. 아스펜 가는 아. 쟤 가 그냥? 엄마 편지 주는 거야. 이제 가봐요. 왔어? 빠이. 빠이. 어? 어떡해. 편지님을 가져오지 않았거든? 뭔가 하면 좋. 얘는 이미 외부 비슷한가? 들어가. 이쪽에서 부를 것 같은데 우리? 가나봐 가나봐. 가나봐 진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른 여기다가 하나. 귀가 달린 가방. 아 귀를 3번. 그래도
여러분 저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입국 심사를 엄청 빨리 하고 나왔고 지금 혜인이랑 지은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얘네는 비자로 오는 거라 아마 시간이 좀 걸리고 저 혼자 지금 미국에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너무 떨렸어요. 입국 심사 하는데 이거 해주시는 분이 엄청 친절해가지고 근데 저는 시민권이니까 이럴 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나 너무 뿌듯해. 안녕. 이게 다 우리 저희 짐이에요. 아스펜으로 짐을 보내고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인데 나가지 못해. 근데 우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우리 이쪽이야. 아 식사 여기네. 여기 있죠. 화장실 일단 가자. 저기 베이컨 베이컨이라는데 베이컨이 맛있어. 언제 추웠어? 비행기에서 그런 난 건조하고 막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근데 훌쩍하긴 했어. 응. 나 되게 이런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잘 받아. 나도. 그러니까 이런 뭐라 해야지 신경을 곤두서운 거 계속 있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 나 머리 아파 진짜로. 나 진짜 감기 걸린다. 엄마가 원래 감기약 그 콜대원 이런 거 넣어줄까 했는데 아 무슨 아스펜 가든 감기에 걸려. 첫날 나 아직 아스펜 가지도 아직 아스펜 가지도 않았는데. 엄마 타이레놀 없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 확인해야 된다. 셔츠 오른지. 응? 셔츠 오른지 잘 확인해. 덕분에 타고. 충분해. 짐을 풀었고. 상태가 안 좋네. 아 근데 바로 고산병 그 증상이 올라오는 게 신기하다. 그치? 막 잇몸 손 저리고 잇몸 들고 좀 저리고 지금 잇몸이 너무 아파요. 아.
엄마랑 영상 통화하는데 엄마 계속 우는 거야. 지금 우셨어? 어, 엄마 계속 우는 거야. 근데 엄마, 그러니까 내가 엄마는 이제 내가 아프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그냥 내가 막 아프다 하니까 괜히 거기서 아프니까 막. 걱정되셔가지고. 어. 야, 우리 막 나도 눈 빨간데 막 울면 안 돼. 알았어. 얼굴이 왜 빨개? 어. 야, 지금 얼굴 이렇게 빨간이. 미쳤다 그러고. 야, 나 그래서 그래. 내가 떨어져 본 적이 너도 처음이야? 완전 처음이지, 완전. 그래. 아, 다시 너무 스포트라이트 아니야? 이거 앞접시 이걸로 바꾸고 싶은 사람 이걸로 바꿔도 돼. 아니야. 야, 김 맛있다. 김 맛있지. 대박. 진짜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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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추워. 뭐야, 밖에. 오 마이 갓. 무서운 이야기 되게 싫어. 어제부터 바다 양말 먹여. 나 진짜 도핑 테스트 걸릴 수도 있어. 도핑 테스트? 거기 가서 양말에 대해 테스트하거나? 나 걸린다. 아, 진짜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비타민 점심 먹을 때 챙겨가서 비타민 다 먹어야 된다. 면역 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C. 검은색 물 빠지는 거 알지? 어디서? 선크림을 발라야 돼. 이 선크림 엄청 좋다. 헤어에 쓸 수 있는.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 미쳤다. 대박이야. 이 약간 평화로움 있잖아. 그니까. 와, 대박인데? 야, 스페인 온 것 같다. 야, 미국 온 것 같아. 이제 드디어 미국 온 것 같은 느낌. 진짜 날씨가 진짜 대박이다. 여기가 되게 높은 데여서 그런지 귀가 약간 멍멍해요. 침 삼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풍경이야. 어디 갔어? 그리던 거야 이게. 어디 갔어? 나? 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이걸 찍어 먹어야. 무슨 불닭이야? 아니, 뭐야 이거? 야, 와사비. 김치. 와사비인데 존맛. 야, 어색하지 않아? 밥 먹을게 엄마. 아, 맛있게 먹어. 먹고 약 먹어. 잘 자. 이런 것만 있으면 너무 좋아. 가서 악기 안 풀고 그러니까 그냥 여행 온 거야. 그냥 어, 와사비 우마크림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와사비 아 진짜 혼자 왔으면 냄새 좋은데? 맛있다. 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찍어 먹어. 우리 힘들면 일부러 일찍 온 거 아니야? 근데 원래 힘든 여행일수록 더 기억에 남는다 그랬어. 저 비타민 먹어요? 밥 먹고? 이거 마그네슘 먹고? 응. 나 원래 이렇게 건강 챙기는 사람 아니었는데 약간 나이 들고는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맞아 맞아.
나는 미국 한 번도 이런 데 안 가봤거든요. 뉴욕, 동부만 가보고 가도 LA 서부도 약간 그래도 사람 많고 막. 근데 여기 약간 진짜 현지 느낌이 나. 악기만 이제 안 하면 돼. 우리가 다 잘 먹어서 다행이야. 누구 하나 뭐 못 먹 못 먹고 막 이러면 맞아, 되게 신경 쓰여. 맞아. How's everything tasting? So good. So good. 대박이다. 이게 숙소인가 봐요, 저희. 저기만 갔다 올게요. 코코 있는 쪽. 여세. 야, 진짜. 부탁했고요. 이거 도착했고 이거까지 이제 PCR까지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키 저희는 617호 7호. 방금 저 빨리 캐리어 들고 코코. 가자. 야, 너가 계속 코코코코 해서 코코 바로 앞에 있잖아. 캐리어 들고 가자. 저희 집은 2층인데 이 짐을 더 어떻게 갖고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 야, 가방 하나를 셋이서 하나씩 하자. 야, 셋이서 잠깐만, 악기를 저희 617 네? 오. It's jumper, you know? 대박! 있을 건 있네. 아, 중간이 이렇게 공연 밑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 아저씨. 야, 우리보다 젊을 줄 알았다. 아, 이렇게. 여기 진짜 둘이네. 일단 지금 악기만 여기 위에 두고. 아, 빨리 가자. 정리할 게 너무 많다. 짐이 너무. 와, 진짜 집이 너무 많은데? 빨리 다 같이 돌릴 거잖아. 그치. 나 이거 있는데. 야, 라면 갖고 가야 돼. 라면 내 먹으면 다 있는데. 꺼내도 내가 할게. 대환장. 나 똑같아, 너랑. 너 누룽지. 누룽지? 보리차 냄새 장난 아니지? 어? 얘 콧반 용이거든, 원래? 배승권 냄새. 대창 인형? 배승권이. 아, 귀여워. 자기 대형이라고 준 인형. 자, 안녕. 다이소에서 45,000원짜리. 오, 되게 괜찮다. 어, 나 내 집에 찾아야 돼. 기다려봐. 뭐? 가방, 그, 여행 가방에서 빼, 여행 가방. 먹고? 엄마가 다 이거 이렇게 이름을 써줬어요. 꽃걸이 티셔츠. 잘 지내디. 으자. 잘 지내디 승구야가. 이미 뺐으니까 빼는 게 어딨지? 응. 소고기? 여기? 응.
이거는 미니 선풍기. 아, 콧물. 여기까지 정리. 얘를 집어넣으면 정리. 시작하면 되는 거 있잖아. 봤어? 아, 왜 안 봤어? 야, 그거야지. 아까 따뜻해. 아, 그게?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고, 없다고. 아, 잘해, 얘들아. 아, 기다려. 하나, 시작하고. 아, 왜? 아 진짜 야 너 진짜 사람 놀리려다가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했지. 저는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피곤해. 부엌 쪽에서 혜인이가 연습하고 있고 저쪽 끝방 앞에 방에선 지인이가 연습하고 있거든요. 오늘 도착했는데 당장 다음 주에 오케스트라 자리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비행기 타고 여기가 막 기온도 다르고 습도도 달라서 리드도 다 변하고 이래가지고 왜 딜리버리 피가 없어? 가입 첫 달은 프리네. 아 진짜 미친거 아니야? 막 엉덩이 잡고 있는데. 아 봤어. 야 그 다음에 아예 봐라. 아 진짜 우리나라도 진짜 개방적이 되거나 봐. 점점 아니 그냥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를 맞아 다 점점 다 저러니까 야 다 보겠지.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그걸 노리는 거지 진짜 실 맞아. 점점 개운. 어떡하냐 이제 윌 스미스. 응? 윌 스미스 할까요? 변기 내리는 거 말해야겠다. 응? 변기 내리는 거. 이 정도면 지인이가 내가 호호 부르는 거 부르는 게 낫겠지.
우리 아마존에서 드라이기 살 거야. 드라이기? 그런가? 손이 까지는데 연고 같은 거 바르거나 할 수 없네. 연고가 딱 그 손 바르는 게 있는데 눈가리 아퍼. 눈가리 아퍼? 첫째 날 오늘이 오리엔테이션 시작이니까. 아 레지스테이션 시작이니까 일단 알았어. 다 알았어. 응. 오티 나시에 청바지. 아 근데 내 나시 어디 갔지? 가자 가자 가자. 여기다. 안녕. 내 나시 좋다. 난 오렌지. 옷이 없어진 줄 알고 꺼냈는데 옷이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정리하지? 여기서 나중에 메이크업 찍어도 되겠다. 그니까 거기서 찍으니까 너 딱 찍으면 돼. 내가 딱 첫날 말했잖아. 오늘 밤에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을까? 그치? 약간 지금 한식 수혈 필요하지? 갑시다. 등록을 하러 가야 돼요. 갑시다. 등록을 하고 점심도 먹고. 너무 예쁘다. 대박인데? 대박이야. 우와. 와 미쳤다. 있는 스케치북이 보이네. 스케치북에 써져 있는 그 부분. 이게 근데 잘 안 남겨 카메라에, 그치? 그게 말이야. 여기 여기 완전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냥 이. 저희는 한식을 먹을 거예요. 왜냐면 모두 돼지고기 먹겠습니까? 김은 다 뜯어놨어. 야, 지은아 너 수저 있냐? 수저 나는 일회용 수저 갖고 왔어. 여기에 김치랑 젓갈 김치랑 설거지 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디다? 그냥? 그냥? 어. 아우. 저 소리가 왜 괜찮은 거야? 됐어? 아니야, 뺄 정도는 아니야. 뺄 정도 아니야? 뭐가? 이거 뺄까? 야, 이 정도 뺄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미 짜! 눌렸어? 너무 즐거웠어. 아니 근데 이 이상 물 부으면 좀 안 됐어. 맞아. 좀 힘들었어. 짜파게티, 열라면. 미쳤지? 발음 왜 저래? 젓갈! 짜파게티! 흥분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열라면 위에 뭐 그런 거 있나? 기름 그런 거 있었나? 여기. 아 여기 있었지? 맛있지? 그치? 너무 싼데 이거 못 먹어서 어떡해. 불쌍해. 그러니까.
야,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오. 어머, 미쳤어. 야! 대박이지? 야, 야, 이거 봐. 진짜. 이건 대박이야. 이거 맛있어? 응, 야, 매워. 야, 밥! 대박이지? 아. 진짜 맛있어! 내가 먹을 라면과 쑥파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야, 젓갈도 너무 맛있어, 혜나. 어떡하지? 너무 맛있네. 한국 사람들 특히 유독 이렇게 한국 음식 없으면 찾는 것 같아. 자극적이지. 맞아.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도 외국 음식들도 짜고 달고 하잖아. 매운 거? 맞아. 나는 진짜 스테이크를 줘도 스테이크만 먹 배가 배는 부르지만 뭔가 맞아. 이렇게 안타 끼니 먹은 것 같지 않잖아. 맞아. 뭐 했어? 미쳤어? 많이 그거 했어? 필요하지. 여기서 여기서 할 거야? 읽어봐요. 아, 방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방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나와. 아고. 비린아, 일로 와. 먹고. 나? 먹고 와라. 아, 이건 빨리 안 닦으면 그거를. 디저트까지 아주. 아주 딸이다야. 너무 맛있어. 너 왜 그렇게 맛있어, 블루베리? 한국 블루베리보다 맛있는 것 같지? 응. 연습실. 응. 10시까지. High practice room building is on campus인데. 우리가 이 왼쪽에서 걸어온 거 아니야? 왼쪽에서 걸어왔었지. 그지? 어. 무슨 소리야? Last minute booking during their to see if you can get a reservation. Rehearsal lesson class begin at 28시. 하영 디자인구나. 어딨어? 그 저거 important date 써있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써있어. 뒤에? 응. 여러분, 저는 연습을 하려고요. 조금이나 너 콜라 숨쉬면 죽을 것 같거든. 아, 나 진짜 웃기네. 나 절대로 나 지금 이 순간. 아니, 아, 나 여기서 세수해야 된다고. 어, 나 여기다 이렇게. 아, 아까워. 냄새나, 나 세수할 때. 안녕.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라 아침 먹고 나가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랑 레슨이랑 이런 게 시작이거든요. 왜? 어머! 뭔데? 미친 거 아니야? 뭔데? 미쳤어! 안 나. 미쳤어! 아침 먹고 올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카메라로 찍으니까 더 다르네. 예뻐. 너무 예뻐. 아침 먹으러 가는 길. 우와.
우리도 저런 거 하면 안 돼? 하자, 제발 하는 하자, 우리도 하자. 내가 얼마나 하자, 그러는 데 있어. 다 적은데? 진짜 적은데? 이거 알까? 응. 이거 먹을래? 나도 꿀 한 번만 해볼래. 그냥 꿀이야? 응, 약간. 완전 아파서. 어제 피자 먹고 싶다 그랬는데 피자가 나왔어요. Thank you. 야, 피자 진짜 맛있어. 아, 뭐? 피자에는 다이어트 편인데. 어때? 맛있어. 맛있어? 뭔가. 야, 초코우유도 맛있어. 굉장히 풀었어. 맛있어? 응. 오늘은 괜찮네. 적응적. 그래도 깻잎김치도 갖고 나왔다. 나물 갖고 나왔다. 불닭소스 갖고 나왔다. 저 불닭소스. 좋아. 밥은 왜 이렇게 물 밖에 없어? 여기가 밥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밥이야. 근데 한국 밥을 안 먹어서 그래. 그 맞아. 흰쌀밥. 난 피자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다. 진짜? 몇 개까지 가니? 진짜 배고플 때는 한 판도 먹을 수 있다. 진짜로? 응. 근데 난 치킨은 절대 하나 못 먹거든? 미역. 나 우리 엄마가 끓여준 해장국. 술만 마시면 마실 수 있는 국이 있어. 술 많이 마시면 마실 수 있는 국. 아니 갑자기 누룽지를 왜 끓였어? 야 물 우걸 끓이는데 오래 걸리니까. 우리 6시에 먹기로 했잖아. 아니 그 오래 걸리니까. 빨리 냉장고. 누룽지 접어서. 접어서. 야 진짜 한 국잔인데? 야 여기서 밥이 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한국의 맛이다. 아 너무 맛있어. 야 김이 엄청 생생해. 얘들아 우리 근데 진짜 밖에서 먹을 때랑 표정이 달라. 밖에 나갈 때 그냥 좀 그냥 다 다 완성. 정말 거야. 맛있다. 야 진짜 야 누구 초대하는 거 아니야 옆집에? 야, 그러니까 옆에 만약 지나가다가 같이 와서 혼자서 먹으라 인사하면 대우려서 먹으라 그래. 나 아이 숙제 없었어.